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 막판 협상이 오늘 오후 3시에 타결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협상을 어제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협상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타결이 된 거고요. 오늘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한 지 11시간 만입니다. 양측이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오전부터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어제 27일부터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 28일 오늘 오후 3시 20분부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타결 즉시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 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노사 양측 간 합의를 이루어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부산 등타 지역과 동일 수준인 4.48%입니다. 명절 등 특수 시기에는 대중교통 연장 운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명절 수당 65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타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대중교통 정상 운행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위해 협조해주신 유관기관과 자치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퇴근길부터는 시내버스 전 노선의 운행을 즉시 개시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평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의 편의를 지원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는 명절 수당 자체가 없는 건가요? 예,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 예. 자치단체마다 다소 다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요약해 보면 11시간 만에 파업은 철회가 됐고요. 서울시는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조금 전 3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북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전면 철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을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이 명절 수당 65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을 즉시 풀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도 철회됩니다. 앞서 노사는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새벽 4시 첫차부터 예정대로 버스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버스 파업은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파업 돌입 이후에도 물밑 대화를 이어오다 파업 돌입 11시간 만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퇴근길 버스 운행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부에서 와이팅 윤주길입니다.